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의 고민을 했습니다. 찬양대를 하고 설교해야 될지. 그러다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찬양대가 쓰러진다.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제 자신이 그러한 존심을 가지고. 네,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팔복 그 이후에 메시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잘 아는 단어가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면은 못한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요새 사람들 간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소금을 줄여라, 소금 먹는 거 줄여라 그렇게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소금 없이 먹는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과다 섭취, 다시 말해 소금의 과다 섭취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성인병 때문에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적게 먹을 순 없어요. 김치 자체가 소금 덩어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보통 소금을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얻어지는 질병도 사실 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예 소금을 안 먹으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죠. 과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잘 나오는 때가 아니었을 때, 그럴 때는 소금 때문에 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소금을 구하려 애쓰는 그런 시절도 꽤 있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사건들도 동양과 서양에서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봤던 그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고 있는, 주몽이라고 하는 그에서도 그 소금 때문에 그 신경 쓰는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의 그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소금 때문에 신경 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불변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두고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요지부동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던져진 설교 혹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석장에 있는 처음 외치신 말씀이 복이 있나니, 지난주까지 보았던 팔복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개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enrichment, 어떤 그 이 영양제 내지는 인생살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덕목, 자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찌게 해주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큰 상을 받게 해주는 뭐 그런 등등이라면은, 그 팔복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나오는 첫 단어가 소금이에요. 즉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소금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첫 언급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입니다. 뭐 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금의 어떤 그 용도에 있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다만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시에 벌어지는 현상을, 끔찍한 현상을 본문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보통 들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매우 두려운, 무서운, 끔찍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 현상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소금이 소금의 맛을 못 낸다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뭘로 짜게 하지?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짜다 하는 건 소금이잖아요. 유일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칙으로,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끔찍한 현상은 뭐냐면 쓸데없다는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워너비라고 할 정도의 기가 막힌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로서는 쓸모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훌륭한 고급스러운 저택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문이 없으면 내가 사는 집으로서는 쓸모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지니고 아주 핸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치를 들고 못 알아박을 줄 모르면 목수로서는 전혀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 자신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찬밥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회피의 대상입니다. 어느 그룹에 끼던 간에 왕따 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쓸모없으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은요, 쓸데없는 인생은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역임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왕따 받는 뭐 애들, 뭐 학생 등등이 어떤 때는 뭐 자살하잖아요. 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엔가는 소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 고 하면은 비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에는 쓸모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들에 피는 것도 다 쓸모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하마터면 놈 나올 뻔했네. 이 사람 저 사람 등등 에이 저 사람 진짜 저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그렇게 사람은 평가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쓸데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는 말해서 내가 잘난 부분과 저 사람이 못난 부분을 연결하면 내가 잘났죠. 근데 내가 전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걸 볼 적에 그 부분 정말 나보다 훨씬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엔가는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만든 모든 거에는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다라고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의미를 충족시켜 나갈 적에 보람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은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연해지는 것이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이행해 나갈 적에 이른바 말하면 인생에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이 하나님과 두절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한 인생의 순간순간에는 몰라도 나름대로 자기 자가만족이 있고 등등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쓸데없게 됩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도까지는 존재하는가 몰라도 결국은 폐기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작동시켜야 그게 움직이는 거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침팬지라든가 돌핀이라든가 등등에게 맡겨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만원짜리,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지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에게 들려질 적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다른 아무리 훌륭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동물들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닌 거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말합니다. 축생이 아니고 어생이 아니고 인생이 사람 인자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걸맞게 사용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면은 그 인생은 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고 들어갈 수 없는 집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허울만 좋은 그러한 껍데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두 번째입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줘버리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혹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정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쓸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쓸모 없다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 버리고 맙니다. 30년 정도 살던 집에서 2, 3년 전에 제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동안 목회자이기 때문에 폼도 잴 겸 책들을 많이 모아놨었죠. 읽던 안 읽던 간에 아, 책이 생명이여 하면서 이사 온 산 1,000권은 넘게 버린 것 같아요. 또 근자에 방도 바꾸면서 교회에서 또 수백 권의 책을 또 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책들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권 버릴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그리고 돈 주고 산 건데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은 꽤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때가 돼서 쓸모 없게 되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잘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사용받지 못하는 부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유명 스포츠맨 내지는 영화배우 내지는 모델, 한때는 뭐 수억 원 돈을 받기도 하고 뭐 기백만 달러의 뭐 연봉을 받지. 요새 뭐 손흥민 선수 같으면 뭐 진짜 말이 그렇지 우리로서는 평생 가도 그 사람 1년 받는 게 우리 평생 가도 못 버는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가 되면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은 쓸모없게 된 돼가지고 컷다운 당하고 또 리타이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되면야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슨 추문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쓰임 받다가 결국 사용 가치가 없게 되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버림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disqualified 자격 상실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결과까지 아니까 에이 이분은 예외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충성에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그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요 그의 인생 말미에 바울은 버림받은 거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버리진 않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죠. 그런데 어느 인생들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별로 안 쓰시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바울도 사실은 버림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서? 사람들, 동역자들에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인생 말미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그의 편지는 이렇게 안 된 내용도 여기 쓰여 있습니다. 버림받는다. 이 버림받는다 할 적에 우리 사회에서 이 생각나는 제 개인적인 면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은 이혼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녀 사이에 무촌에서 무촌이 되는 관계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무촌에서 가장 먼 무촌으로 변하는 게 이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버렸고 누군가는 버림 당한 개념이죠. 사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아픔이겠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굉장한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처겠다 싶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20대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랄지라도 등등 그러나 40대 50대 60대가 나오면서 깊어지는 것 사랑 등등 무덤덤하지만 그러나 뭘 해도 믿어주는 다시 말해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것이 깨졌다 생각할 적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 적에 과연 무엇을 누구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 절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지만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사울 왕입니다. 버림 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 있던 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의 꼬드킴을 당해 가지고 불안감 속에 질투와 시기에 화신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를 보면요, 저도 평생 제 기억에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일 정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삶을 어릴 적에 보냈고, 미국에 와서도 뭐 한때 잠깐 옆으로 가다 할지라도 옆길로 빠져도 그래도 항상 옆길로 빠지는 그때에도 항상 주일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섰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토요일 밤에 좀 먹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해롱해롱 하더라도 그 해롱 속에서도 찬양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그러나 옆길로 간 적도 있고, 그러고 보면 한평생 예수 믿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영예로운 은퇴가 되며 원로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영예로운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선배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간혹 보여지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죠. 혹시 버림받는, 다시 말해 자격상실이다,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자격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저한테 큰 의미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그만하지, 에이, 이제 너 못 쓰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니까 생각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사실은 보니까 은퇴 이후에 여러분 보면 저 영화도 보면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상 끝, 그리고 영화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뭐 행복하게 살겠지인데 행복하게 사는 게 수십 년 가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은 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초년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부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었다 할 적에 그 이후에 그 이야기 끝나잖아요. 근데 끝난 그분의 삶은 수십 년 더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뵈게 되면은 30년을 넘게 앞으로도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버림받지 말아야죠. 끝까지 쓰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찬양대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버림받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밟혀요. 밟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후의 비참함이라 볼 수 있겠죠. 버림받는 것만 해도 참 비참한 건데 거기에 밟혀버려. 여러분 하비 와인스틴이라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영화 회사 미라맥스의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분이죠. 그 자기 브라더 그 밥이랑 같이 이렇게 그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계의 거물이죠. 4년 전에 그의 성적 비행이 폭로가 되면서, 즉 미투 운동의 어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워낙에 거물이다 보니까 희생당한 여인들이, 영화 배우들이 감히 입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못 열었던 거죠. 입을 열어도 사장되어 버리고 눌려지고 하는. 근데 결국 그 사람의 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국을 맺게 되죠. 4년 전 이야기지만은 지금 그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23년의 복역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감방살이.
철저한 짓밟힘이죠. 비극입니다. 비록 자업자득이지만 그 사람 인생만 생각하면은 참 큰 비극이에요. 최고의 위치, 가장 높은 위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위치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짓밟혀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성,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배열에 끼어있는 성도가 마땅한 맛을 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맺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성도로서 그 직분이 뭐 인간적인 표현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제 입장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실패할 적에 그 사람에게 가는 그 결과는 더욱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도가.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악취가 풍기는 세상에 향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맛 없는 세상에, 밋밋한 세상에 맛깔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바깥은 좀 추워서 얼어붙어 있는데 내가 나가서 녹여주고 싶은데 나도 얼음이야. 그러면 녹여줄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녹이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서방세계,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 무슨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무슨 뭐 저 북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현 사회 속에서 교회는 지금 세상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혹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핍박받는, 왜? 다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나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비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했듯이 당연히 교회는 예수 때문에 거부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 아니라 오히려 같기 때문에 같이 어둡고 같이 추악하고 같이 밋밋하고 같이 갈 길 몰라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전혀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서 결국 배척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밟아버린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쓸데없게 돼요. 버림받고 그리고 밟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답은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원래 성경에서 말해주고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그럼 답이에요 그게. 근데 그 경외가 안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답은 뭐냐면요, 버림받지 않고 밟히지 않으려면요 소금이 되면 돼요. 그냥 소금으로서 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맛 내면 돼요, 맛.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좀 가져봐라 라고가 아니에요. 뭔가 좀 너가 좀 맛을 만들어내 보아라 라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바 된 것을 그냥 사용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라면 맛을 잃을 수가 없죠. 근데 잃을 수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니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육적인 면에서 말하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소금이라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그 사해 바다에서 추출해낸 겁니다. 암염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정제되고 그리고 포장되어가지고 쇼핑센터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채취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금을 건져내죠.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는 있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물들에게 줍니다. 특히 낙타 같은. 그 다음에는 얼은 곳 내지는 추운 곳에 던져가지고 녹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미끄럼 방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버려진 바 된다, 밟혀진 바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도는, 교회는 소금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중이 떠중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혹시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병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께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중에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겠으나 혹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중에 떠니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뭐 별난 사람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원칙적으로 교회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잃을 수가 없는데 잃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체성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몰라 하는 거예요.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내 손에 뭐가 탁 쥐어졌습니다. 제 손이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의 손. 벽에다가 싹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겠죠. 제 3자가 볼 적에, 아니면 자식이 볼 적에,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 볼 적에, 왜 저 똥을 손에 발라가지고 벽에 붙이지? 벽에 그리지?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치매 걸렸다 그러죠. 내가 누군지 몰라.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이러한 사람이 치매 신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매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뭔지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으니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은 없어요. 하물며 그러니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도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 내가 성도서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왜 살아? 할 적에 몰라 라고 답이 나온다면 난감하죠. 치매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금의 기능,
다시 말해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하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가 되지 못하는, 얼어붙은 세상에 녹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등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의 기능이 지금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자체가 짠맛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듯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어도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야.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잃지 마. 잃으면 큰 사건 벌어진다. 잃지 마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주예요. 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노예, 종, 주종 관계라는 얘기죠.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한다. 근데 그 주가 누구냐?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 전지하신 분,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할 적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할 적에,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한다 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임명한다. 소금이 이제부터는 너희의 정체성이다. 실력 발휘해라. 맛을 내라. 만일 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맛을 모른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세상에 풍기는 그러한 역겨운, 더러운, 추한 세상 맛을 보면서 그게 좋은 양 하고 착각 중에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추한 맛, 더러운 맛, 역겨운 맛들이 뭘까요? 아무리 세상이 넓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우물한 개구리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물한 개구리보다도 못한 자그마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는, 다시 말해 현세에 쩌든 인생들에게 그 광활한 내세를 보여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겠다 이거입니다. 역겨운 쩌든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아끼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강, 재물, 명예, 혹 심지어 자식, 가정, 이것이 인생의 다인 양.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마치 다인 양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소망이고 참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에게서 나의 소금아 하는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